껌쫑이입니다. 껌쫑이. 껌쫑이. 자, 지난번 리모컨 수리를 했는데요. 리모컨이 다잘 작동하는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 파워 버튼이 잘 동작을 안 합니다. 파워 버튼이 왜 동작을 안 하는지 이것저것 해보고 아세톤으로도 닦아보고 했는데 잘 동작을 안 합니다. 그래서 좀더 이제 다시 분해해서 좀 이것저것 실험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결국은 여기 보면 이제 와이어가 있죠. 이렇게 와이어가 있고 이제 여기를 눌렀을 때 이게 시그널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이게 압력 센서인 줄 알았더니 압력 센서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꼬불꼬불하게 있는 쪽에 전기를 흐르게 하면 이게 작동을 하는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걸 보면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신기한 건 이걸 누르면 이제 저기 화면 버튼 있죠. 화면 버튼이 있는데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지금 배터리 다 들어가 있는데 이 파워 버튼을 누르면 동작 안 합니다, 이게. 근데 이거 다른 건 동작을 잘해요, 이렇게. 다른 건 동작을 잘하고. 그래서 이제 무슨 실험을 해봤냐면, 자, 여기서 어떤 실험을 해볼 수 있냐면, 똑같은 요 파워 버튼을 이렇게 시프트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요 버튼을 여기 파워 라인에 딱 갖다 놓고 눌러보는 겁니다. 이렇게 눌러보면, 이거 뭐 아주 센스티브하게 동작을 잘해요. 결국은 이 말은, 요 이제 와이어 청소는 우리가 충분히 했으니까 여기는 깨끗하다는 얘기고, 이 와이어에, 이거 복잡하겠는데, 거기 사이를 전기를 통하게 하면, 이게 이제 스위치 누르게 하는 효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기를 통하게 하는 기능이 지금 이 고무 페이스에 있는 것 같아요. 이 고무 페이스 중에 여기 동그라미 된 부분에, 여기에 이제 컨덕티브, 그러니까 전기가 통하는 페이스트 같은 게 붙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얘를 동작을 하려면 얘가 이제 특히 요 파워 버튼이 동작 안 하는 게 요쪽에 이제 전기가 통하는 부분이 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무슨 실험을 해봤냐면 뭐 일자 드라이버입니다. 이게 일자 드라이버인데 일자 드라이버를 갖다 대도 이게 동작을 한다는 거 알았어요. 보세요. 이게 일자 드라이버인데 일자 드라이버로 여기를 이제 전기를 딱 통하게 하면 저 TV가 꺼집니다. 보면 꺼지죠. 이 전기 통하게 이렇게 몇개 와이어를 대면 다시 켜지고, 3분의 1 정도가 네, 되는데요. 약 이렇게 30배 이상. 꺼지고 켜지고를 일자 드라이버로 할수 있습니다. 이게 결국 이 와이어는 이제 청소해서 문제가 없고 결국 여기 전기를 통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 이쪽 파워 버튼에 요 안에 있는 요 동그라미 요쪽이 컨덕티브 페이스트로 이게 이제 약간 금속성으로 여기를 코팅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눌렀을 때 전기가 통하고 그럼 신호 나오고 이제 꺼지고 뭐 이런 구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여기를 전기가 통하는 걸 만들까 고민하다가 뭐 전기가 통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이게 뭐냐면 껌종이입니다. 껌종이. 껌종이. 보면 이제 껌종이 은박지인데 은박지라고 하죠. 껌에 붙어 있는 걸 우리가 보통 은박지라고 하죠. 그래서 껌종이 좀 뜯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은박지면 전기가 통하니까 그래서 이 은박지를 여기다 대고 은박지죠? 살짝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켜졌습니다. 은박지가 전기가 잘 통하네요. 그죠? 위로를 통했죠? 이렇게 위로 그리고 또 옮기자. 뭐 꺼지죠? 아, 은박지가 껌종이가 아주 여기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이제 껌종이를 저기다 붙여보겠습니다. 껌을 이용해서 붙여야 되나요? 아무튼 껌종이를 붙이면 이게 잘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딱풀. 뭐 풀이죠, 풀. 이게 뭐 풀로 붙이면 되죠. 자, 이쪽에 딱풀을 이렇게 딱풀을 발랐습니다. 딱풀을 바르고 여기에 아까 준비된 은박을 이게 준비된 은박이죠. 은박을 꼭 붙입니다. 네. 오케이. 네. 은박이 이렇게 뭐 됐죠, 뭐 이거.
그죠? 여기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꾹꾹꾹꾹 누르면 이제 되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저희 준비된 겁니다. 은박을 껌종이 은박을 요 밑에 붙였죠. 그래서 이게 지금 훨씬 센스티브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로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은박을 씌운 파워 버튼이 준비가 됐죠. 그래서 파워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네, 켜지고 꺼지고 아주 센스티브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눌러도 잘 안 되던 건데 뭐, 네, 디스플레이 이런 건 뭐 당연히 잘 되고 뭐. 아주 센스티브하게 네. 전기를 통하게 하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상 이제 조립을 하면 수리가 끝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리모컨을 수리를 했는데도 좀 둔감하다 그 전류가 잘 통하게 은박 껌종이를 씌워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